또 돌아온 차기주의 우리만 재밌는 거 아니지. 아 진짜 저희가 사실 아까 찍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랑 달랐잖아. 우리만 재밌는 거 아니지는 같이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어, 어때요? 알겠어. 리와인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차기주의 우리만 재밌는 거 아니지. 아니 근데 혜원씨 잠시만요, 저기 뒤에 반죽기도 보이고 저 여기 뭐 하는 곳이죠? 빵을 만드는 곳 같은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늘은 베이킹이 주제인 것 같아요. 대박. 근데 오늘도 저희 둘만 하기엔 좀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바로 저희 규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장규진을 맡고 있는 장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차기주 콘텐츠에 오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렇게 차기주 우리만 재밌는 거 아니지에 딱 게스트로 저 혼자 이렇게 딱 왔는데요, 지금 설레는 마음입니다. 왜냐면 저는 베이커리를 좋아하거든요.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저는 베이킹을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관심도 많고 영상도 많이 보이는 편이라 잘해요. 제 전력은 그 정도랄까? 우리 아가분들은 뭐 만들어 보셨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럴 때 막 초콜릿이나 엄마랑 같이 치즈케이크 만들어 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호떡 붙여봤고요. 아, 와, 호떡 어려운데. 핫케이크 해봤어요. 와, 핫케이크 맛있겠네요. 생각보다 되게 좀 경력이 있으시네요.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베이 선생님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오늘 만들 게 뭐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아주 그렇게 핫한 피타고르! 피타고르도 베이킹인가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 대신 뭐죠? 바로 컵케이크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렛츠 고!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지 않나요, 규진 씨? 맞아요. 바로 뽀득뽀득 손 씻기. 그럼 바로 손 씻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소. 짠! 짜잔! 깨끗한 손으로 왔습니다. 네, 이제 만들 준비가 됐네요. 일단 버터를 풀어볼까요? 좋아요. 이걸로 푸는 건가요? 가자. 실온의 버터를 녹여줍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나 사실 핸드믹스 해본 적 없어. 마요네즈처럼 푸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네. 내가 잘 하고 있는 거겠지? 됐나 이 정도는? 설탕을 넣어볼게요. 네. 짜잔. 뽀예. 되게 스크램블 같다. 그러게. 뽀슬뽀슬 스크램블. 그 감자 샐러드 같아. 으깬 감자 샐러드. 처음에는 뽀슬뽀슬한 계란 같았다가 지금은 감자 샐러드 몽탱이가 됐어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제대로 된 기계로 막 이렇게 베이킹 해보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자, 이제 버터랑 설탕을 잘 섞었으니까 계란을 넣어볼 차례인데요. 꼭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섞어달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조금이 얼마입니까? 한 세 번 나누면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 함은 그도. 아닌가? 모르겠다. 설언니, 다음에 숙소에서 베이킹 할 때는 어떤 걸 또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저는 언니 저는 저 주문 넣어도 돼요? 네. 고구마 치즈케이크. 규진이가 계속 치즈케이크 얘기하고 고구마 있어. 고구마 바스크 치즈케이크. 고구마 치즈케이크가 있어? 밤 치즈케이크도 있어요. 그 뭐라고 하는데 밤? 마룬? 마룬인가? 마롱 아닌가? 마룬? 왜냐면 호빈 파티실에 나오는 스위트 요정 이름이 마롱이었거든. 마룬 파이브. 휴가. 이제 요거트를 넣고 밀가루 3분의 1을 넣고 우유도 반 넣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네. 좋아요. 일단 요거트를 먼저 요거트 넣어. 다 넣어요? 반 아니 네, 다 넣습니다. 아, 요거트는 다.
요거트가 머핀에 들어가는 줄 몰랐다니. 요거트가 넣으면 더 촉촉해진다니. 너 정말 좋은 아이구나. 맛있겠다. 그냥 벌써부터 그냥 맛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자, 그리고 밀가루를 3분의 1 정도. 3분의 1 밀가루를 채쳐줍니다. 근데 항상 베이킹할 때 보면은 거의 다 실온의 버터랑 실온의 계란을 쓰라고 하거든요. 네.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고 정말 화나요. 항상 버터를 냉장 보관을 하는데 꺼내놔야 되니까. 버터를 꺼내서 해야 되니까 저는 그 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한 시간 넘게. 실온, 실온. 그런 레시피를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한지 완전 예뻐졌어요, 여러분. 너무 예뻐. 짜잔. 밀가루. 짠! 계란과자 색깔. 여러분, 계란과자 좋아하세요? 저 진짜 좋아해요. 나는 과자를 정말 좋아했는데 아빠가 맨날 퇴근하고 오면 사브레랑 바닥에 하면서 사브레? 사브레? 스테판이요. 어머니 잘 아시네요? 당연히 알아야지 어머니. 이거 아는 분 우리가 알겠지 뭐. 우리가 알면 팬분들도 알 거야. 됐다. 그래서 이거 한 스쿱씩 넣으면 된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춤 배울 때 약간 이렇게 파는 동작하면 스쿱이에요. 계속 그 힙합 루틴 배울 때 그 스쿱입니다, 여러분. 10 to 10보다 높은 넘버 스쿱. 오. 어떻게 이걸 딱 한 번 알아봤더니 느낌 아니까. 와, 언니 벌써 세 번 했네요. 와, 빨리 리규진님 발전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반만 넣어도 진짜 완전 많이 부풀더라고요. 나 지금 완전 정원은 한 스쿱씩 넣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정원은 한 스쿱이 더 나은 걸 수도 있어. 내가 지금 하나 부족한데 그냥 하나 빼고 해야겠다. 괜찮아요. 뭐 어때? 반죽이 쉽지가 않네요. 이제 오븐으로 들어갈 준비를.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165도에 15분 오븐에 넣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부풀어져오렴. 살쪄서 나오렴. 짜라란! 지금 컵케이크는 부어지고 있으니까 그 위에 올라갈 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이제 설탕을 넣고 저속으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 완전 잘 풀어져. 순식간에 생크림 넣으니까 순식간에 묽어졌어. 빨간색 하겠습니다. 귀엽겠다. 완전 보라색이야. 저는 쌀주에다가 식용 색소를 섞어 넣는 것도 예쁘게 했는데. 해보겠습니다. 저 거의 다 돼가요. 너무 색깔 너무 예뻐. 아, 근데 생각보다 별로 안 빨갛네. 방금 저희가 만든 크림치즈를 지금 냉장 보관할 동안 이제 상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겠다. 가볼게요. 짠! 상호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계량된 설탕과 계량된 물, 그리고 프라이팬, 딸기, 청포도, 토마토, 귤입니다. 아! 이게 상호로가 그 코팅이 두꺼우면 안 되고 되게 그 얇아요. 적당하게 그 얇은 건지 아시죠? 그렇게 해야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잘해볼게요. 가자. 성공해서 먹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좋아요. 그때 처음에 해야 할 게 뭐죠, 규진 씨? 물부터 부어요. 여러분 절대 저으면 안 된대요. 왜냐면 제가 그 영상을 몇 번 봤는데 저어서 실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나 너무 기대돼. 방토. 조합으로 하겠습니다. 귀엽다. 근데 방토도 또 정규진 챙겨 빨리. 자리 체인지. 잠시만, 향이 너무 좋아. 너무 상큼해. 전까지 향이 너무 좋은데요? 많이 나왔어. 많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합니다. 수고합니다. 셰프. 예, 셰프. 실수 해볼까요? 좋아요. 안 됐지만 괜찮아. 어, 빠진다. 빠진다. 태훈이 빠진다. 약간 이 가로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네. 아유, 모르겠다. 좀 덜 달게 먹어. 아니, 여러분 요즘에 아니, 너무 단을 많이 섭취하세요. 아니 앞에는 설탕이 많이 붙고 뒤에는 설탕이 하나도 없어. 다들 어?
탕후루 먹지 말고 그냥 과일 먹어, 과일. 어떻게 빠졌어요? 길탕후루가 빠졌어요. 길탕후루 빠졌어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렵다. 짜잔. 너무 예쁘다. 영롱해. 야 너 잘한다. 나는 뭐. 너 잘하는데? 잘하지 뭐 다.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끝까지 하면은 잘 돼요. 짜란! 이렇게 탕후루를 받았어요. 짜라란. 짜라란. 몇 개는 안 되긴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 오! 오, 야! 소리 짱이다. 우와, 소리 제대로인데? 일단 귤이 당도 최고. 귤 당도 최고. 당도 최고야? 그리고 바삭한데, 근데 약간 끈적끈적해요. 맛있다! 아삭, 바삭 소리 어디 갔죠? 저는 원래 초코칩 같은 것도 추위한 걸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일부러 추위하게 만져봤는데 되게 쫀득쫀득해요. 좋아요. 쫀쌀돼요. 근데 그구나. 오! 처음보다 탕후루. 에이스. 물려처럼 늘어났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공 반, 실패 반을 했네요. 그니까요. 괜찮으세요, 혜원 씨? 아이고! 고드름이에요, 혹시? 열심히 빼려고 했는데 안 빠져가지고. 아, 진짜? 늘어난 거예요, 이게. 실험처럼. 그렇다면, MX의 타오르는 끝! 네,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쉽네요, 유유유유. 여러분, 이렇게 타오르를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그리고 타오르는 돈 주고 사먹어라.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비싼 이유가 있다. 네, 얇게 해서 정말 힘드네요. 그니까요. 과일은 생으로 먹기! 예! 오, 이 냉장고가 있던 크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짠. 머핀도 구워졌어요, 여러분. 맞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네. 본격 커피 타임. 사실 릴리언니 생일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릴리언니에게 줄 컵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예쁘게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주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서 본 거 있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걸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진솔 언니의 예술 작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품입니다. 짠! 그 가운데 친구에는 큰 진주알을 박아줬습니다. 얼마예요? 이거 한 6,000원 정도일 것 같아요. 비싸! 제 생애 첫 머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두 번째 건 좀 싸지나요? 네. 아, 진짜 가격이 내려가요. 아, 진짜요? 혜민이가 두 번째로 만든, 세 번째로 만든. 네. 어머, 잘했다! 너무 이쁘다. 이거 봐요. 레인보우! 잘한 것 같아요. 만족스러워요. 너무 예쁘죠? 네. 완전 귀엽다. 매일 내. 방금 손 닦았어요. 짠! 이렇게 데코까지 완성해보았습니다. 저는 휘황찬란하게 해봤어요. 이런 체리 포인트인 친구들도 있고요. 저의 베스트는요. 뚜둠 뚜둠. 저는 심플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뻐용. 오! 자, 저는요. 따지비! 식스타! 엠믹스! 엠믹스 별을 꼽았습니다. 그죠?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런 곰. 곰. 곰이구나. 누가 곰이게? 아 이벤트 필요한 거 아니었어? 누가 곰이게? 근데 이제 만들었으니까 시식을 해봐야 되잖아. 좋아요. 아, 여러분 애니메이션 웨이님이 드시는 케이크 방법 아세요? 봤어. 그 유명한 영상. 이렇게 컵케이크를 까서요. 이렇게 먹으면 코에 묻잖아요. 그래서 얘를 반가를 해서 이렇게 덮어서 먹는 햄버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먹으면 완전 안 묻고 멋있다고 하셨어요. 아, 완전 좋은데? 아. 근데 빵이 너무 맛있는데요? 촉촉해. 우와, 어. 너무 촉촉해요. 크림도 맛있어. 그래요? 크림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야! 우와, 야. 잘 들어갔다. 아, 진짜 잘 들어갔다. 나머지는 포장. 진짜 맛있다. 아, 그래. 나머지는 포장을. 저희의 마음을 담은 컵케이크를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 자, 여러분. 창기 뒤에 우리만 재밌는 거 아니지? 베이킹 타임. 이렇게 예쁜 컵케이크를 만들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진짜 별 기대가 없었거든요.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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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이. 맛이, 맛이. 다음부터 초대하지 않아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컵케이크 맛이요. 컵케이크 맛이요. 네, 이렇게 네, 별 기대가 없었던 규진님과의 함께. 아니요! 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고요. 네! 컵케이크 맛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베이킹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엔 네. 뭐 할지 정말 기대되네요. 맞아요. 다음에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차기 뒤에 베이킹 만들기 3번! 언니, 언니 이런 거 다 잠깐만. 언니, 언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언니! 야, 베이킹 만들기가 말이 되냐? 베이킹 하기 3번! 쿠키 있습니다. 쿠키 있습니다. 쿠키 있습니다. 머핀 있습니다. 뭐 쿠키 있으니까 끊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쿠키 난다! 맛있어요. 프로페셔널해 보여 진짜. 와 맛있겠는데? 이건 맛있어요.